네, 2021년 5월 23일 정부시스템 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JSTL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쪽그 강의에서 이태환 기술사님이 저희가 특수 문자르기죠? 네, 필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그뭐 C점 아웃 이런 거를 좀 보여주셨죠.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명확한 그 시점 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추가로 제가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그 시점 아웃이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려면요. 저희가 이제 JSTL이란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키백과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쭉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우선 항상 그렇듯이 약자를 우선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JSTL은 결국 이제 뭐죠? 예. J 자바 서버 페이지 이게 JSP입니다. 예, JSP에 이제 이게 J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예. JS 그다음 태그 T 라이브러리의 L이 예. L입니다. 그래서 결국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즉 자바 서버 페이지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뭐 근데 보면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죠? 항상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하죠. 이 기술 용어들을 저렇게 쉽게 잘 풀어서 하면 좋겠는데, 좀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걸, 사실 또이 기술 용어들은 또 이렇게 너무 쉽게 또 풀어서 얘기하면 그 명확한 또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관점도 있지만, 하여간 이 저희 이제 위키백과를 보더라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뭐, JSTL은 뭐, XML 데이터 처리한다는 등 얘기인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요, 예. 여기 있죠. 자바 코드가 들락날이는 것보다 더 코드의 유지보수와 응용 소프트웨어 코드 사용된 엔드폰의 반신사를 분리로 이어지게 한다.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결론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최초에 이제 기본적인 서블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작성해 봤었잖아요. 예, 근데 서블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보통 이렇게 UI단에 출력하는 걸 위해서 저희가, 예, 뭐, 아웃, 프린트 라이터 객체를 만들어서, 뭐, 아웃 해가지고 일일이 이제 출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복잡해질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JSP라는 기술이 나와서, 예, 이거는 이제 화면은 HTML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반대로, 그죠? 예. 자바 코드를 이제 삽입해서 어떤 로직이나 이런 것들 이제 처리하는 기술이 이제 JSP라는 기술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JSP도 이제, 물론 이제 전, 그 자바보다는 더 이제 간략해졌지만, 여기도 결국 이제 그 자바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바에 대한 어떤, 예. 이런 코드들이 이제 넣고 뺏고 하면서 약간의 이제 뭐 가독성이라는 게 어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더 말씀드린 더 중요한 건 이제 자바 코드를 잘 모르면, 그죠? 자바를 모르면 물론 JSP를 전체적으로 스크립트만 배워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결론은 자바 코드를 또 모르면, 예, 이걸 이제 JSP도 사실은 100% 이제 잘 활용을 할 수는 없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예, 최종적으로 이제는 자바 프로그램조차도 이제, 예, 자바 코드가 아닌 어떤 HTML 태그처럼 예, 사용을 하면 그 기능이 될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JSTL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꾸 기술은 자꾸 이제 불편한 거를 해소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술이 나오고, 야, 이게 좀 불편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해볼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해봤더니, 이것도 좀 불편하네. 그래서 자꾸 나오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와 그죠, JSP 또 JST 이런 것들이 그 이전 기술들의 불편함을 자꾸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볼수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또 설명드려도 또 이게 무슨 예 X 소린가 뭐 그렇게 들리시죠? 예,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정보 시스템 감리는 예, 실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예, 좀 이해를 더 쉽게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요. 예, 아까처럼 자바, JSP, JSTL, 똑같은 기능을 이세 개로 구현해 보면서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네, 뭐 프로 14라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넥스트 하고, 예. 네, 프로젝트가 완료됐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고요. 그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건그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그 변수를 예, 웹브라우저상에 출력해 주는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예, 그 로직을 가진 걸로 갖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제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해볼게 이거를 이제 서블릿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어요. 서블릿은 아시겠지만 모든 게 자바 코드로 그죠? 예. 이루어진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서블릿이죠. 그래서 이제 서블릿은 보통 저희가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바 리소스 밑에 소스 밑에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간단하게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 섹션 01, 이그젬플 01,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New 하고요. 여기 보시면 예, 서블릿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서블릿을 하고요. 클래스 네임은 저희가 이제 그 예, 서블릿을 테스트하니까 서블릿 테스트 이렇게 주고요. 예, 명명 규칙은 항상 여러분들 그 자바 클래스는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나누고 그 앞자리는 대문자로 예, 꼭 써주는 거를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URL 매핑은 저희가 이제 서블릿 제가 그 영상 만들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제 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이 서블릿을 호출할 때그 호출하는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임의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 이렇게 서블릿 테스트라 그냥 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서블릿 테스트라고 일단 하고요. 넥스트 한 다음에 이 서블릿은 주로 이제 옵션이 이제 이니트 하고요. 할게 이닛, 디스트로이 두 개, 두 포스트 이렇게 메소드를 네 개를 만든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피니쉬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예, 여러분한테 저번에 저희가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서블릿 그 앞에 만든 영상을 봐주시고요. 이 서블릿은 이렇게 나왔죠. 예. 이렇게 요, 브라우저에서 요 URL로 요청할 때 실행되는 이제 서블릿이고요. 쭉 보시면 뭐, do get 메소드, post 메소드인데 저희가 get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 시간상, 코딩은 좀 미리 옆에 놨고요. 그렇죠. 예. 이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간단한 아주 저기 녹이십니다.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변수를 하나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거기에 isodit이라는 값을 넣어준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화면에 출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 아웃 프린트아웃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아웃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HTML 코드도 쭉 넣어주고요. 결국은 요 H1 사이즈의 스트링을 화면에 출력하는 이제 로직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화면에 요 isodit이라는 게뭐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요 이제 타이틀에는 저희가 이제 서블릿 테스트라는 걸 나타나도록 좀 해서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빨간색이 나타나죠? 이거는 예, 요 프린트라이트라는 객체 클래스를 쓰기 때문에 임포트를 안 시켰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그 무슨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이 임포트라는 게 이제 웹 라이트 이런 패키지나 이런 것들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써야 되는데 실제 이 프린트라이트라는 걸 제가 쓰고 있는데 그 놈을 여기 임포트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임포트하는 방법은 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O 키를 누르면요 자동으로 예, 이렇게 없어졌죠 빨간색이 위에 가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프린트라이터 객체를 임포트한 것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뭐 그게 오늘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서비스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본 상태에서 한번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런에즈의 런은 서버. 그래서 네, 파일이 지금 뭐 세이브 안 된다는 얘기고요. 넥스트. 예, 지금 프로젝트 14번이 지금 예, 저희가 이제 통계에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시를 누르겠습니다. 자, 한 번에 성공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예, 서블리 테스트라는 URL로 사용자가 요청했기 때문에 예, 서블리 테스트란 타이틀 나왔고요. 바디에서 출력하라 해서 이렇게 잘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브라우저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럼 브라우저를 열고요. URL을 요청해. 가면 예, 이쪽도 예, 이런 타이틀에 제대로 나오고요. 바디에 ISOD까지 출력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런 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블릿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JSP란 걸 한번 네,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JSP가 나온 이유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자바로 이렇게 화면을 막 만들기가 이제 복잡한 화면 너무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화면은 미리 좀 네, 저희가 ATM을 구성하고 반대로 자바 프로그램을 삽입해보자라는 게 나온 게 JSP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JSP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을. 그 JSP는 보통 이게 자바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 밑에 안 넣고요. 이렇게 웹 컨텐츠라는 밑에 그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만들어도 좋고요. 또 이제 파일들 좀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 공구. 뭐 이렇게 하는 폴더를 만들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New. 이번에는 예, 서블릿이 아니고 JSP 파일입니다. JSP 파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번 JSP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JSP 테스트.jsp라는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Next. Finish. 그럼 이번엔 이제 그 아까 서블릿과 달리 얘는 전체적으로 얘는 HTML 파일이죠. 예, 근데 이 HTML 파일에다가 이렇게 어떤 태그 라이브러리라든가 지시자라든가 혹은 자바 언어를 넣어서 만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이게 결론은 예, 서버에서는 예, 제스프라는 놈이 자동으로 얘를 서블릿으로 이제 변환시켜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바 서블릿이 구동이 된다고 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JSP는요, 아까처럼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요. 얘는 요번에, 여기가 JSP 테스트죠. 타이틀에 한번 나오게. JSP 테스트. 네, 이렇게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스트링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렇게 되죠. 예. 요거는 아시겠지만 예, 제시자라고 해서 요 안에 자바 언어를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표현도 요 퍼센트 드는 요 변수를 출력하는 자 예, 저희가 저번에 이제 배웠던 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보다는 되게 예, 단순해졌죠. 예,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어떤 그 스트링까지 출력하는 게 이렇게 좀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이제 서블리셔 JSP인데요. 이렇게 제 타이틀에 제대로 나왔고요. 이 ISODIT이라는 게 제대로 출력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URL을 제가 카피해서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딴 브라우저에서.
했던 브라우저 수량을 해도 동일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는 예, 그 서블릿이 아니고 이렇게 JSP로도 예, 동일한 거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렸고요. 코드가 되게 단순해진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JSTL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그럼 또 JSTL은 또왜 이걸 썼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JSP를 써도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바 코드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자바를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자바 코드가 들어가면서 되게 이제 좀뭐 복잡해질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자바를 진짜 몰라도 이 HTML 태그처럼 태그를 그냥 쓰면 이 자바 기능이 되게끔도 해주자라고 이제 나온 게 결국 JST라고 보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럼 JSTL로 이걸 한번 구현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결국 JSTL은 이제 결국 JSP에서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파일은 JSP로 만들어야 됩니다. JSTL 테스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JSTL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 문법은 보시면 아까 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약간 예, 아까는 저희가 이제 그 자바를 써서 선언했지만 요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태그를 써준다는 거죠. 아, C 태그 이렇게 마치 HTML처럼 C 세트에서요. 아 이거는 그 코어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를 써서 세팅을 해라. 즉 variable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예, 이렇게 ISOG라는 값을 예, 해줘라라고 해서 자바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 자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인데 이제 태그 형식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출력도 이렇게 예, 코어 태그에 out이라는 거 태그를 써주고 여기에는 이런 str 변수에 있는 값, 요 값을 출력해줘라라고 하면 화면에 이 값이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이제 뭐이 HTML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예, 다 어렵겠지만 이제 보시면 자바 언어라는 게 하나도 없죠, 여기는. 예. 자바 언어가 없이 그냥 이렇게 태그 형태로 해줘도, 예, 이게 자바로 짠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C가 도대체 뭐냐? 뭐 C가 뭔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구동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예. 한번 이렇게 해놓고 구동을 해버리면, 얘는, 이 태그가 뭔지 모르죠. 예. 뭐 시셋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브라우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이 상태로만 해놓으면 예. 뭐 열심히 돌기 돌았는데 화면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이 위에 요 타이틀만 지금 제대로 나오는 형태죠. 예. 제가 타이틀을 좀 바꿔볼게요. 예. 타이틀은 바꿔야겠네요. JTL 예.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만 저희가 구동을 하면 이 브라우저가 이런 바디나 HTML 이런 건지 얘가 알죠. 예. 공식 이제 표준 HTML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C, 셋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얘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JSTL을 이제 쓰려면 뭐 단순하게 이 예, 태그 라이브러리 이 표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세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 요 윗부분에다가 그렇죠. 이런 이제 지시자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 이게 뭐냐면 프리픽스 C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여기 이제 C라고 썼잖아요. 그럼 이게 브라우저가 이거 뭔지 모르기 때문에 C가 뭘까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C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자바 선에 있는 이런 얘가 그죠? 코어라는 얘가 정의해놓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더라라고 이제 이런 거를 지시해줘야만. 얘가 이거를 인식해서 아 C란 놈은 저 코어에 있는 뭔가를 쓰라는 거구나라고 이제 인식해서 인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놓고 한번 저희가 구동을 해볼까요?
이상하죠? 예, 요번에 분명히 지정해놨더니 요번에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뭘까요? 예. 얘가 이 코어를 인식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라이브러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제 JSTL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바 통큐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따로 외부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라이브러리에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이제 보시면 이 아파치 톰캣 URL은 이거 보시면 이 사이트입니다. 톰캣 아파치 다운로드 태그 라이브러리즈.cgi 예, 여기 사이트에 이제 가시면 쭉 내려가 보면 뭐 이것도 이제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스탠다드 1.2.5가 있네요. 예, 1.2.5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4개 파일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자르 해서요. 총 이제 4개의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쭉다 받으시면요. 이렇게 저처럼 다운로드에 이제 이게 받은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요. 이 프로젝트에 이 라이브러리에 카피해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순간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표지, 즉 얘가 이제 이거를 참조를 했더니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빨간색 표지까지 없어지면서 얘가 이제 구동을 다시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JSTL. 자, 이게 라이브러리에 그걸 다운받아서 이제 라이브러리 폴더에 등록을 해주니까 이 JSTL 테스트 내용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URL 보시면 JSTL, JSP를 호출했죠. 그래서 이거를 카피해서 한번 딴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수행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지금 쭉 이제 보여드렸는데, 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 뭐 저희 감리 하시는 분들이 코딩까지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뭐이 코드를 중요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개념하고 예, 명확한 이해를 하게 해서 나중에 현장 가셔서 뭐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예, 혹은 개발자와 좀 커뮤니케이션 할때 예, 적어도 용어는 알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JSTL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다. 약자는 이거고요. 결국 이걸 왜 쓰냐면 아까처럼 그죠? 예. 저희가 JSP를 썼을 때, 또, 결국은 이렇게, 예, 자바 코드를 쓰기 때문에, 자바를 모르는 사람도 뭔가 이거를 이제 쓸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방편이죠. 그 다음에 이런 자바 코드가 결국은 이제 이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태그 형태로, 예, 어떤 자바 기능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JSTL이고요. 그 JS는 결국은 이제 여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바로 뭐 포문을 저희가 복잡한 뭐 루프, 포문, 뭐 if문, 뭐 추즈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바로. 그런 건 되게 이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JSTL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무 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가셔서요. 보시면 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잠깐 보고 끝내죠. 예. 요 사이트를 제가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여기 무슨 뭐, 예. 아까 저희가 이제 간단히 C 했지만 C는 이렇게 코어 태그라는 거고요. 뭐, 펑션도 있고요. 포매팅 해주는 것도 있고, 뭐, XML, SQL,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태그는 아까처럼 이렇게, 예. 소스에 이런 코어 태그를 어디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예. 어떤 걸 표준을 참조한다는 걸 지정해주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많죠. C out은, 예. 자바에서 이렇게 어떤 걸 프린트해 주는 거다랑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C if 이런 걸 쓰면 자바에서 if문 같은 거를 이제 대체해 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쭉뭐 이런 건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를 쭉 보시면 이해가 갈 거고요. 하나만 보면
이런 거죠. 예. if문은 보통 자바에서는 뭐 if 어쩌고 else if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예. 태그 형태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이런 거죠. 만약 그이 income이 이제 8000보다 크면 여기 my income은 is 뭐 얼마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자바 언어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태그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이제 태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막 빨리 진행해서 좀 이제 복잡을 했지만요. 여러분이 그 의미와, 예, 어느 정도 의미만이라도 좀 정확히 아셨다면 오늘 예, 좋은 그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